동점 기회. 왼방쳐로 밀어때립니다. 동점 포인트. 석점차를 따라붙는 삼성 화재 브로팡스. 그림입니다. 결국에 똑같이 수비가 되는 모습인데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차이가 있다면 이정훈은 뛰어넣고요. 박철혁의 공격! 블록아웃! 박철호가 빨라졌습니다. 김강현 택다리시고 박철호! 안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박철호죠. 천행이 성공. 그러다 보니까 박철호가 편하게 때려지면서 레오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오른쪽에서 박철호가 완전히 한쪽을 담당하니까. 다시 한번 박철호! 박철호의 포인트 22-19. 우수진의 7개의 브로킹이 나옵니다. 리시브 됐어요. 뒤쪽으로 대공격 박철호! 천행이 성공. 23-20. 빼줍니다. 대공격 박철호 브로크아웃. 점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체력적으로 좀 떨어졌던 이런 점 떨어지고요. 예. 아, 그 두 선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성규 선수가 들어와서 완벽하게 메꾸고 있어요. 박철호입니다. 득점.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보면 지난 시즌에 두 명으로 계속 가동을 했었단 말이죠. 경쟁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성규 들어오니까 확실히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스스로가 몸 관리 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와서 뭔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My Sports Channel, Spo TV.